맛이에요? 복숭아예요. 나이스. 근데 드로우는 지금 좋아. 네. 페이드를 한번 좀 쳐볼까? 네. 유지. 근데 페이드 할 때 너가 백스윙 더 신경 써줘야 돼. 네. 바로 그냥 쓰. 안으로 이 열리는 거. 네. 상체. 미리 확 열렸다가 앞으로 네. 떨어지. 그건 페이드보다는 약간 컷. 네. 완전 좀 슬라이스 치려고 하는. 백스윙은 평소보다 약간만 살짝 바로 들어주고 열어주면서 손목이지. 좋아, 너무 좋았어 주가 들어온데 이제 페이드 쳐야 될 상황에서 뭔가 페이드 느낌보다는 자꾸 컷샷을 좀 구사하는 편이기 때문에 거리로 좀 손실을 많이 봐요. 조금 휘는 양도 많고 좀 짧은 좀 미스들이 많아서 그것 좀 보완하려고 지금 하는 연습입니다. 그 전에는 제가 너무 좀 심하게 이렇게 바로 바깥쪽으로 들고 내려올 때 또 공간 없이 여기서 심하게 이렇게 좀 깎아서 많이 내려왔었거든요. 그러면서 디봇 자체가 엄청 깊게 인, 나고 인으로 네, 칠 때마다 컷 양도 다르고 일정하지도 않고 거리 미스도 좀 많기 때문에 뭐 백스윙은 최대한 그냥 간결하게 들어주고 내려오는 길은 똑같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체가 자연스럽게 열려주고 손목을 최대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알아서 좀 페이드 샷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제가 좀 억지로 심하게 만들어서 만들어 치는 느낌이 강했지. 네. 이런 건 이제 타이밍 문제인데 네. 전혀 과감히 그러니까 자체를 과감히 볼 수 있는 게 중요해. 네. 적당히 보는 거는 일단 더 안 네. 나와 오히려. 한 번씩 그 분이 방향이가 아까 전에 방금 분이 얘기했듯이 좀 애매하게 보면은 제 몸도 맞아, 알잖아요. 맞아 맞아. 그러면 더 확실하게 더 못 쳐주는 것 같아요, 그죠? 아, 너 너무 왼쪽 봤는데. 네. 라는 느낌이 있어야 오히려 더 왼쪽 안 가지. 더 유지하고. 보통 선수들이 적당히 보다가. 네. 더 약간 애매하게. 좌측으로 땡기고 네. 아니면 진짜 완전 뭐 더 우측으로 가. 아, 너무 좋아요. 네. 정상적으로 페이드 치기 위해서 평소보다 그냥 약간 좌측 좀 봐주고 과감하게 스윙은 똑같이 뭐 앞으로 내려오는 거 없이 똑같이 들고 내려올 때 평소보다 열어주는 걸 조금 더 미리 열어주고 그 임팩트 때 손목 유지 릴리스 포인트 조금 더 가져가줘서 나중에 좀 릴리스가 될 수 있게 유지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